자, 잘 쉬셨죠? 잘 쉬셨죠? 네, 경전능기 보겠습니다. 원시적, 여기 변경능기랑은 후발적 일부 자재가 발생할 때 변경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원시적 일부 자재가 발생하게 되면 경전능기하게 됩니다. 이때는 변경과 경전의 차이점은 유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언제냐, 등기 끝난 이후냐, 등기 끝나기 전이냐 보고 따지는 것이 변경, 경정의 차이점이고, 지금 나온 변경능기를 다 고치면 돼요. 경정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의 경정은 단독 공동, 단독.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은 단독, 권리 경정만 공동.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밑에 이제 특칙밖에 안 물어봅니다. 요건은 생략하고 밑에 특칙 보니까 당사자 신청한 경우하고 또 하나가 등기관 직권 나와있죠. 신청 직권의 차이점은 여기서 분석한 다음에 보자고요. 경정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직권도 가능한데, 신청한다는 얘기는 신청인의 과오로 잘못된 경우 신청하게 되고,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신청인의 과오일 때는 어떻게 고치시고, 신청인의 과오일 때는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관의 과오일 경우는 직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포맷인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신청인의 과오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신청, 직권으로 고칠 수, 이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신청인의 과오는 신청만 가능해요. 그럼 등기관의 과오는 직권이죠? 요거 신청할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해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신청인의 과오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으로 못 고치는 반면에 등기관의 과오는 직권이 원칙이지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한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등기관이 마음대로 막 고쳤다 난리 날 테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신청의 특식 보니까 차고나 유류의 통제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관이 등기 끝난 이후에 신청인의 과오로 잘못된 거를 발견을 합니다. 등기관이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되면 직권 고칠 수 있나요? 직권을 못 고치죠. 못 고치니까 신청인들에게 그 취지를 통제해 줘라 해요. 권리자문에 통제해 주는데, 통제할 때는 다 통제하느냐, 1인만 하면 되느냐, 1인만 해도 상관이 없이 다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채권자에게도 통제해 주는 것이 절차라는 얘기예요. 통제 절차가 있는 이유는 누가 발견했대요? 등기관이 발견했죠. 그 신청이나 과오는 직권으로 못 고치니까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알려받은 자는 신청해야겠네요. 그럼 부동산 표시의 경정능기는 단독 공동, 거기 보고 읽으시면 될 거 아니야.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과 부동산 표시의 경정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권리 경정만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거 따로 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권리 경정 요구하나면 공동이 되는 것이 다 단독에다만 묶어놓으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직권 경정의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것이냐,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을 때 경정하는데, 요건은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을 것. 두 번째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것.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받아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절차의 경우는 지체 없이 경정부터 한 다음에 경정한 이후에 그 뜻을 지방법원장하고 권리자무자에게 사후 보고 사후 통제하는 것이 절차예요. 그럼 경정부터 먼저 해라,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경정부터 먼저 한 다음 보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방법원장 허가를 받아야지만 경정할 수 있다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개정시켜버렸어. 개정해서 이제는 경정부터 한 다음에 보고를 나중에 하도록 개정한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사후 보고 사후 통지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문제 보게 되면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 총 몇 장이더라? 아파트는 등기용지가 넉 장. 한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가 있고,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에서 총 넉 장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101동 501호 우리 집일 경우, 예, 101동 전체에 대한 사항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101동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은 여기 나오는 거 501호부터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두고 구분한 건물마다 다 따로 표제부 갖고 얼굴 두다 보니까 총 몇 장이 돼요? 넉 장이 1등기 용지 구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제부는 한동 건물이 다 가진 거니까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직권으로 경전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제해야 한다. 전원이 아니라 1인만 통제하면 상관없습니다. 통제는 받는 거죠. 민법 공부할 때 대리권 배웠어요? 공동 대리 배웠어요? 왜 약해져? 끝까지 가야지. 공동 대리란 말이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이 대리가 공동 대리란 얘기예요. 의사 표시할 때는 두 명이 다 가라. 받을 때는 1인만 말은 상관없으니까 통제받는 건 1인만 말은 상관이 없는 거지 다 통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았고요. 5번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국 어디나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세 번째 말소 등기인데 이쪽에서 이제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등기 하시고 변경이나 경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사항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말소로 빠져갑니다. 말소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사항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사항 전부를 없애는 것이 말소 등기인데 얘는 왜 하느냐 먼저 여기서 봐야지. 그럼 말소 등기 대상은 어떤 등기를 말소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말소 등기 대상은 다 가능하다요. 소유권이건 지하물권이건 표제부이든 갑구이든 을구이든 중국 등기이든 예비 등기 다 말소가 가능한데 말소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소 못하는 것은 말소 등기는 말소가 안 돼요. 그럼 말소 등기 허용하지 않고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 등기하는 거지 또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일하게 말소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바로 말소 등기 자체는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말소 등기를 가실 요건의 경우는 첫 번째가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왜 불일치하는가 원인은 묻지 않는다요. 이쪽에서 원시적 일부 하자가 있답니다.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 등기 하시고 후발적 일부는 변경 등기겠죠. 원시적 전부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말소 등기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라 말 튀면 다 말소로 빠져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항개인이 있게 되면 이항개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승낙서가 없을 때에는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보기등기 하나 둘 셋 이제 그 끝났고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말소 등기부터는 승낙서 없으면 각하예요. 그건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는 변경 경정할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말소부터는 거기 써있지 않아요? 가로 안에 없으면 각하라고 스무 그림 찾기야 완전히. 자 등기상 이항이 있는 게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것 가로 안 없으면 각하라고 써드렸는데 자 없으면 각하는 쬐끔하게 써서 진짜 내가 써도 뭐라 그러지 자 없으면 각하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항이 누구냐 이걸 물어봅니다. 문제는 자 1순위에 전학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요 등기가 3개가 있는데 이번에 낑겨 있는 요 전세권 얘를 말소할 겁니다. 얘를 말소하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죠. 후순위권자네요. 그럼 선순위 후순위 누가 이항개인일까? 선순위가 후순위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선순위 후순위 하나 둘 셋 아니 참 댁에서 자녀들 가정욕 시킬 때는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 바짝 들고서 또박또박 대답하라고 교육을 시켜놓고선 선순위 후순위 자 괜찮아요. 뭘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선순위 후순위 뭘 말해도 틀린다니까. 자 둘 다 아니에요. 에이 아니 자
외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지워서 없어지게 되면, 자 보세요. 10 지방공선 끄고 얘가 지워져서 없어지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 피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소를 당하는 말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고, 얘가 지워지게 되면 후순위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순위로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지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럼 얘가 지워진다고 선순위건 후순위건 이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해한 게이냐,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저당권은 등이 떨어질 때 저당권 등이 떨어지면서 이해보기로로 들어와요. 그럼 주등기 보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하고 족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 주정관계가 민법 공부할 때 대리와 복대리, 대리권이 죽으면 복대리도 죽었죠. 그럼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그럼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보기등기 저당권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통달아 죽으니까.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도 못 받고 말소를 당하면 열받잖아요. 이제 뭘 가져와라,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얘기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 각하당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슷하게 배운 것이 뭘 배웠느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게 되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혼동의 권리 후순위가 있다거나 혼동의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좋으면 덩달아 피해보는 자 발생하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일단 이해갔어요? 그럼 외울 게 아니라 말소의 뜻이 뭐예요? 등기를 지워지는 거죠. 등기 지워지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선순위 후순위가 아니라 덩달아 죽는 자. 뭐라고요? 덩달아 죽는 자. 그럼 등기가 지워지면서 덩달아 죽는 자가 누구냐예요? 걔가 이해한 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그제 승낙서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말소 시 말소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는 등기로서 전세권 말소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속한다고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전세권을 말소를 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 누가 말소해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 당할 때 그자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승낙서 가져올 부분이고, 신청할 때는 밑에 보니까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 되고 단독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권 등기도 가능한 게 있는데, 직권 등기는 오히려 이 직권이 더 중요해요. 처음 나와 있는 것이 29조 1호, 아까 관할 위반 등기와 하다음 2호가 뭐였었나요? 등기 능력 없는 거, 다르면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이건 아까 배웠던 내용이고, 넘어가게 되면 기타 말소할 등기에서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환매권의 경우 기간이 몇 년인가 이따 배우겠지만 5년이죠. 5년 내 행사하면 환매권 죽어요 살아요?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권리는 행사하면 그걸 죽는 건 리필이 안 돼요. 그럼 환매권 행사해서 소멸한 사실을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아, 그것만 이해하시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했답니다. 그럼 어떤 등기 알 것 같아요? 아니라 나는 알 것 같아, 알고 싶어요. 자, 환매권 행사했다는 게 다 사갔다는 얘기죠. 환매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이 딱 보니까 환매권자가 다 이전등기 해가네, 행사했네, 소멸했죠. 직권말소 아니가 행사한 경우 직권말소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따 배울 내용이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대지권 취재등기도 이따 배울 사항, 직권등기인데 놔두시고, 그다음에 수용 있는 경우는 오늘 배울 겁니다. 수용 있는 경우도 수용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다 직권말소가 많아서 이따 가르마 타드릴 부분이고, 다번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한 경우 중간처분등기 양립할 수 없는 거 다 직권으로 말소하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도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의 연도가 언제라고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은 99페이지 빨리 가세요. 맨 꼭대기에 누가 줄은 쳐 놨나요? 예,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등기로서 7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경매까지 해서 2006년 6월 1일로부터 90일 내 권리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합니다. 누가 줄은 쳐놨죠?
그 페이지 그게 지금 다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확인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경우에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요거네. 전세권자분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 직권 말소가 들어가니까 직권 말소할 등기 뒤에 배우면 다 외워지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따가 시간 내면은 다 배운 다음에 왔다 갈게요. 말소 등기 실행은 또 밑에 보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를 말소해도 주등기고, 부기등기 말소해도 언제나 주등기지. 말소 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주등기예요. 이따가도 실현해 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등기상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더라. 전부 일부 잘못 지운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에 말소 인정하지 않은 이거 어떻게 해라. 말소 회복하는데 요건의 경우는 첫 번째가 등기상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되어 있어야지만 회복 등기한다가 첫 번째 요건이고,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적합하게 말소한 것은, 적합하게 말소가 된 것은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판례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는 적법 부적법, 적법한 거죠. 이거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이건 당사자 자발적 말소가 들어온 경우는 회복 등기 못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다시 하려면 새로운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므로 항상 부적합 말소가 된 경우만 회복 등기나 묶어놔야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왜 부적합 말소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등기관 과실이든 신청인 과실 원인 묻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가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는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살아있죠. 그럼 권리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할 목적이며, 등기를 회복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자를 다른 말로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르고, 그제가 있으면 그제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도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그제 승낙서를 첨부를 하실 것. 승낙서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또 주등기 부기등기 네 각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변경 경정할 때만 주등기 부기등기이고 뒤로는 다 각하예요. 시험을 내게 되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해관계인은 지금 어떤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따지는 거예요? 회복 등기할 때죠. 이해관계 시점은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도 이해관계인 나왔죠?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해관계인 나왔네요. 요건 어떤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여기 이해관계인은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니까 요 이해관계인은 말소 등기할 때 보고 따지는 게 기준이고, 여기 이해관계인 회복 등기할 때 보고 따진다, 그 뜻이에요. 그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뭐 외울 건 아니고, 근데 회복하는 등기와 이제 양립할 수 있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거꾸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이건 직권 말소할 등기다가 요거 대법원 판례예요.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판례 입장인데, 요거를 풀고 가실 것이 사실 공부입니다. 시험을 내게 되면 이거 내고 들어와요.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자,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자, 둘이, 요 둘이 따져보는 거예요. 가문 잡기 위해서. 자, 두 개가 있다가 전세권을 잘못 지웠거든요. 그거 회복해야겠죠? 그럼 얘를 말소할 때 얘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지워졌다가 회복할 때 뒤에서 죽든 말든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그럼 말소 회복한다고 해서 선순위에 해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둘이 따져보자고, 이번에는. 얘가 잘못 말소했대요. 말소가 될 때 기분 좋아요? 좋죠? 말소할 때 이해한 게 아니란 얘기네요. 얘가 살아나게 되면 뒤로 밀려야죠. 살아나면 순위자 뒤로 밀려야 될까 다시. 그럼 순위 밀려 피해보는 건 누가 피해보느냐? 후순위란 얘기예요. 선순위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1순위에 전환권 등기가 있고 채권의 기록이 있고 2순위로 전세권자가 있더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돼 있다가 돈을 갚긴 갚았는데 얼마를 갚았느냐? 1억 다 갚은 게 아니라 5천만 원만 돈을 변제했습니다.
그럼 일부 갚은 경우 무슨 능기해야 될까? 변경 능기하겠죠? 네, 1억에 대해서 요거를 5천만 원으로 고쳐달라고 변경 능기가 들어갔는데 등기관이 착각을 해서 다가풍으로 착각했어요. 착각을 해서 요 등기를 싹 지워버리고 1, 2, 3순위로 밑에다가 1번 저당권 마일소 등기를 실행을 하고 밑에다가 원인을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소 등기란 것은 3순위가 말소 등기일까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1번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3번이 말소 등기일까? 아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말소 등기란 얘기예요. 얘는 왜 적어주느냐? 아 이제 알았어요? 이게 언제 강의한 건데 자. 그럼 얘를 보기 전까지는 1번 지운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웠을 때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1번 저당권이 말소 지워졌구나. 왜? 변제해서 이유를 확인하는 게 말소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지운 이유 확인하시죠? 그럼 얘를 지울 때에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순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잘못 지웠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줘야 돼요. 회복할 때는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주고 이유를 판결받은 게 판결을 한 이유를 적어서 회복 등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여기서 질문 저당권 살았을까 아직 안 살았을까 하나 둘 셋 아직 안 살았어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지금. 지금 순위부상 1, 2, 3, 400개 요 1번 지워졌잖아요. 2, 3, 400개 없으니까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은 지워진 요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자기 자리 잡아놓고선 아까 변경 등기 들어왔었죠? 요거 다시 실행해 주는 겁니다. 여기 다시 처음부터. 오케이? 그럼 얘를 보기 전까지 지워진 게 뿅 살아나 버렸네 갑자기. 왜 살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유를 적어줘야지. 아 저당권이 살아났구나. 왜? 잘못 지어 살아났고 판결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회복 등기하고 살아난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살아났을 때 자기 자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순위 배울 때 말소 회복 등기를 좀 회복하는 등기의 순위는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다. 종전 몇 순위? 1순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살아나게 되면 얘 별로 기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얘가 기분 나쁜 건 언제 기분 나빠요? 말소할 때 기분 나빠? 회복할 때 기분 나빠요? 회복할 때 기분 나빠도 이때 뭐 따진 것이고. 융자 있는 집 새 들어갈 수 있어요? 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가 살아나면서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서 손이 밀리는 얘가 누구다? 이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낙 받아와라요. 그럼 승낙 안 해주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다. 요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직권말 사유다. 그럼 양립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했느냐? 민법 공부할 때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공부됐나 모르겠다.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성립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럼 다른 권리는 성립할 수? 네? 동일한 종류의 물건 이중 성립이 안 돼요. 오케이? 동일한 종류란 이중의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이중의 임차권은 안 되는 거다. 동일한 권리는 하지만 여기 예외 규정이 뭐다? 단 이중의 저당권은 가능해요. 저당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예외 규정이 그러면 다른 종류의 물건은 다른 물권은 이중 성립할 수는 있다요. 그러면 하나의 그 사용수익을 빼고 저당권은 여기 가장 대표적인 권리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저당권하고 소유권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저당권하고 지상권, 저당권하고 전세권, 저당권하고 저당권 다 설정할 수 있겠네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같은 종류 물권 두 개가 들어오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배웠어요 혹시 미법 공부할 때? 아니 뭐 공부를 해야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 틀인데, 그 만약 1순위에 이거 있다면 또 써먹을 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대로 써먹어요. 이걸 모르면은 이따 가등기 가차원 배울 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기본 틀인데, 물권의 기본 공식인데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이따가 많이 헷갈리니까 요거 안 지울 테니까 한번 그대로 놔두시고 좀 외울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A의 소유권이 있더라. 소유권이 있는데 매매계약 때 2순위로 B에게 소유권 이전을 일종에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 무효라고 해서 얘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A에게 있죠. 또다시 3순위로 말소된 경우에 생략하고 요거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냥 C로 소유권을 또 팔아먹었다고 치게 되면 이 B가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옛날 순위 2순위 살아나겠네요. 2순위 살아나게 되면 소유권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라? 직권 말소할 등기인 건 이해한 게 아니다가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양립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 게 양립이 안 되면 다 직권 말소할 사유다 판례 입장이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내요. 왜 이거밖에 안 내는가는 그 다음 보고서 풀자고요. 오로지 절차 개시 보게 되면 신청도 있고 직권 촉탁 나눠져 있는데 신청 직권 촉탁의 차이점은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말소했냐가 차이점이에요. 공동으로 말소한 등 회복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말소, 단독, 직권 말소, 직권 촉탁 말소, 촉탁 똑같은 건 문제를 안 걸어요. 그럼 걸만한 거 뭐밖에 없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에 기출 문제 보게 되면 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문제 이게 특이한 점이니까 역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몇 회라고 배웠어요? 15회. 그 시험 기준으로 해서 응시인원이 반이 딱 잘려 나가는데 15회 때 예를 들어 20만이 응시했으면 16회 때는 10만은 딱 줄어요. 정확하게 응시인원이 왜 15회씩 워낙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건 해도 안 돼. 그러고서 다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한번 해볼 거 오신 분들이 있다가 다 그만두고 나간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10만 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20만이 넘었어요, 신분 인원이. 그때는 정말, 아,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신이 되는 직업이었었는데. 특강을, 1월에 특강, 우리 다음 주 특강 하죠? 한 번밖에 안 하죠? 그때는 보통 세 번씩 했어요. 적게 하면 두 번 하고. 왜냐? 한 강의실 다 못 들어오니까. 인원이 워낙 많아서 보통 한 학원에 인원이 한 500명 있다 그러면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많다고. 안양에는 1000명이 있었거든. 수강생이 1000명이 있다 보니까 특강을 세 번 했어요. 세 번. 강의실 선착순으로 몇 명 받습니다. 그래서 끝. 다음에 또 이렇게 세 번 끊어 나가지고서. 근데 거기만 그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특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속 토요일 내로 계속 특강 들어가면서 이건 되더라고. 이건 됐는데 사람 몸이 아니더라고 진짜로. 인원 많아서 그때 출연한 게 이 문제고 또 어려운 게 17회 문제가 또 역대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내요. 근데 등기 실행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 전부 회복 등기랑 일부 회복 나눠져 있는데 전부 회복 등기의 경우는 주등기로 회복 등기하게 되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로 갑니다. 고체 회복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효력의 경우는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그대로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2단계는 언제 보고 따진다고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에서 써놓지 않았었나 책에? 왼쪽 페이지 D급번에 가로 안에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기록상의 후순위 권리자 그게 참 중요한 말이니 그거 잡아놓고서 외워놓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 일부가 멸실한 경우 전부가 멸실한 경우죠.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하니까 전부가 멸실한 경우입니다. 멸실등기 할 때는 등기부가 폐쇄가 되는데 대상은 밑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존재하던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토지나 또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을 때에도 멸실등기하게 될 텐데 그럼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이때 신청하는 것은
소유권자에게 의무가 따라오는데 소유권자가 1개월로 신청한 의무 규정이고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따라 붙게 됩니다. 이 과태료는 토지 건물 건물만이죠. 똑같이 이건 어디랑 똑같은 거예요? 또 표제부랑 아까 똑같네요. 그래서 앞서별 96페이지에서 표제부에 실행할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는 1개월 내 하시되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있다. 그 계속 풀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건물이 입주를 하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 신청을 하시되 1월 내가 아니라 여기는 지체 없이에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지체 없이 안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어서 맨 밑에 보니까 신청은 소유권의 등기명인 1개월 내 하시되 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1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청하실 거 차리셨어요.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킬 것이고 하지만 토지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신청할 때 토지의 경우는 대장을 첨부하고 건물도 대장 또는 부존재 증명서 면적 멸실 증명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 큰 문제일 건 없고요. 세 번째 대위 신청인데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건물 중에 몇 개월 내 하실 것? 1개월 내라 안 하게 되면 50만 원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건물 주인이 자기가 멸실한 경우 등기 신청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를 배워도 모르는데 안 배우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땅의 땅 주인이 등기관이래요. 등기관이 가만히 보니까 건물이 불타서 다 없어졌네. 저 건물 주인 등기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 라고서 이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건물 주인을 대위해서 대지 소유자가 신청해 줄 수도 있다. 대위 신청이. 그럼 대위해 주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막아줬으니까 득대하는 행위므로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네, 멸실 등기 실행은 표제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표제부에다가 멸실했듯 원인 기재하고 부동산 표시를 지운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폐쇄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구분 건물은 안 보셔도 되고 일단 등기용지 폐쇄 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폐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게 가등기인데 멸실은 잘 안 내요. 가볍게 그냥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이고 1개월 건물이 없더라 지체 없이 요것만 세 번 하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가등기라는 등기는 거의 매회 나오는데 가등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매회 내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세 번을 시켜요. 또 하나씩 보고 풀도록 하자고요. 가등기라는 게 왜 하느냐? 의의 보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가등기하는 목적은 뭘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인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더라. 이 청구권의 경우 둘로 세분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도 있는데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만 가능할 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세 가지. 오케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다섯 개는 또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거는 가등기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 못하고 뭐만 가등기해라.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해라 이 뜻이 바로 첫 번째 조건이고 청구권을 세분하게 되면 세 개로 세분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권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기분화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 다른 말로 이약도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게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위원화해야 되고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 마지막 장래 확정을 청구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여기 법에 나온 기준인데 이건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말을 길면은 서린내 변소라도 외워야 돼요. 서린내 변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시라고. 정 안 되면은 뭐라고요? 참 그렇지만 어려워요, 그죠? 말이 설이 변소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설인의 변소라도 외워놔야지만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잡아내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 전세권 변경 가등기, 전세권 소멸 가등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보조등기 가등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말소등기 가등기 안 되는 거고, 압류나 가압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가등기 못 하는 거예요. 등등등 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있냐 없냐 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다 없다 나눠지니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외우시는데 그 말이 길면 어떻게라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외우고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으니까 풀고 외우고 넘어갈 부분이고, 시기부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하지 못합니다. 안 받아줘요. 왜 안 될까? 예?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얘는 본등기할 사유예요. 가등기할 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1일이죠? 오늘 합격하면 집을 증여해주겠대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 합격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합격 불확실. 아, 오랫게는 확실하다고 믿음이 있어야지. 1월 앉아서 공부하면서 이거 될까? 이랬으면, 아니, 사람이 몰입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지. 궁둥이 빠져있으면은, 이거는 될 것도 안 돼요. 일단, 대시가 들어가야 돼. 일단, 그래야지만 됩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땐 불확실하죠? 자, 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한다는 얘기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네요. 아니,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고? 예,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 오늘 드릴 테니 오늘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소멸하겠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조건을 뒤에 발생하는 건 정지 조건, 소멸 해제 조건이고, 10월 24일은 오나요? 예, 이날을 발생하는 것이 시기부, 이날 소멸하는 게 종기부. 이렇게 배웠죠? 그럼 나눠서 두 가지는 장래 발생하는 거, 장래 소멸을 배웠는데, 이걸 배우는 건 이거 장래 발생 소멸은 민법은 여기를 보고 따져요. 민법은 합격했을 때 발생하는 소멸은 이거 보고 따지 민법이고, 등기법은 오늘 보고 따져요. 오늘 등기하러 가자야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이해 갔어요? 그럼 요 두 가지는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해도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해라 이 말 떨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늘 효과 발생하려면 바로 본등기할 사유니까 이건 일로 가는 거고 이건 절로 간다 이 뜻이에요. 말만 이해하시면 돼. 외울 게 아니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주는 게 아니니까 오늘 무슨 등기해라? 가등기할 것이고, 합격하면 집을 뺏어온다는 얘기는 오늘 주란 얘기잖아요. 바로 본등기할 사유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 풀려나가면서 알면 될 부분인 거지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정리하면 될 부분이고, 이게 법에 나온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세분한 기준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따지기를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97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가등기 가도 못한다 했었어요. 근데 판례가 바뀌었는지 가능하고, 가등기를 양도한 경우도 이전등기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고, 가등기라는 게 대해서 채권자들이 다시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으며,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도 허용을 해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이 가처분은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등기할 수도 있어서 중복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까지 일단 할 수 있다 없다 세번 해보자고요. 책에서 채권이가 하단부의 132페이지에서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가나 다 찾았어요? 그건 외우셔야 돼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외우시고,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로 예약 가등기할 수 있더라.
담보 가등이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가등이 허용 여부 문제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가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 가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말소 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의 가등기 할 수는 없어요. 이중의 가등기 가능해요.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 가등기도 가능하다요. 하지만 기억번호 안 보셔도 되고 니은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하러 가는데 이제 가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일까 공동일까 가등기는 원칙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요.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했다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들어온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져보자고요. 자,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증여하게 돼요. 제 집을.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인상은 냈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안 믿어요. 안 좋아. 기분 나빠. 자, 자, 합격하면 집 드리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저희 가등 요청하시겠네.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가는 게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는 게. 근데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세요. 승낙서 교부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탤런트 김수미 씨가 외치는 젠틀맨이다. 아닌가? 멋있잖아요. 승낙서 교부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번에는 가등기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가등기 협조를 안 해요. 승낙서 써줘. 글씨 모른대요. 그럼 가등기 소송 제기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등기 주인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약식명령이 있는 거예요. 약식명령. 정식 재판이 있는 말은 약식 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식명령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법원의 판단으로 갚아라 이렇게 명령 떨어지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제기해서 가등기 할 수 있도록 판결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으로부터는 이 증명만 하게 되면 가서 혼자 하라고 명령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식 재판이냐 뭐다 이건 약식명령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할 권리를 여러분이 증명을 하게 되면 법원이 혼자 가서 하라고 명령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혼자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잘 들으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게 시험에 세 번 나온 지문이에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단독 신청할 등기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 시험이 이렇게 해서 20일에 22에 23에 세 번 나왔으니까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할 목적인 거지 촉탁할 등기 아니에요. 주의하실 부분이고 가등기가 실행이 되면 어디다 실행하느냐.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등기를 실행하게 되고 어떤 경우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가등기 방식은 조등기일까 포기등기일까 둘 다 가능해요.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요? 한 글자로 줄여서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은 크게 맞췄으니까 크게 그 옛날에 성적표절 많았던 거니까 빨리 크게 말씀하세요. 이런 된장마저 학기장 막기장 아주 그냥 가장 많았던 게 가죠. 아니 맞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이거 아니라 그래. 나중에 떼볼 거야. 예, 자 가요. 가 가짜가 있으면 가등기 가짜가 없어 본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가 주등기면은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등기는 보기등기인가요? 네. 그럼 가등기도 보기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등기는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그거 부기등기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있냐 없냐 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니까 똑같이 가능합니다. 가짜가 있다 없다 이 차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가등기의 모양새가 될 것이고 밑에 본능이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한번 실행하고서 말을 또 풀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집을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못 믿겠다 싶어서 잽싸게 아유 이거 지울 수밖에 없네. 칠판이 부족해서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말 나올 때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고서 넘어갑니다. 그 가등기는 이제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갑이란 자가 가등기 실행해주고 나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 병을 다른 말로 제3취득자라고 부르고 가등기도 이전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등기에서 정이란 자 가등기를 이전받은 경우도 있더라요. 그리고 입장이 바뀐 경우에 본등기하러 가는데 반을 가르게 되면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죠. 밑에 현재 권리 가진 자들이네요. 나누게 되면 얘는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원래 가등기한 권리자 현재 의무자 현재 권리자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이제 갑은 우리끼리 말을 나눈 거예요. 누가 되고 원래 의무자 오케이 원래 권리자 현재 의무자 현재 권리자인데 본등기 할 때는 누가 본등기 청구하느냐 현재 가등기권자 누가 된 거예요. 을에게서 정으로 넘어왔으니까 권리자는 정이 된 거죠. 그 본등기는 을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이 하는 겁니다. 현재 권리자는 정이니까 얘가 청구하는데 누가 내 청구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니 학자들 입장에서는 갑, 병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는데 일단 판례 입장에서 일로 가라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갑에게 가라 원래 의무자에게 왠가 보자고요. 3순위로 이거 당연한 건 문제될 건 없고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인데 3순위로 병에게 소유권 넘어간 경우 누구한테 본등기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가등기 칸을 바늘 쪽에서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가요. 본등기하면 소유권 을이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본등기하자마자 병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본등기하면 병이 직권 말소당하네요. 그럼 본인이 죽으면서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해줄 테니까 본등기는 갑에게 가라가 판례 입장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공동신청할 때 누가 누구한테 갈 것?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기하시고 말을 바꾸는데 현재 권리자는 실판은 누가 되더라? 정의 원래 의무자 갑에게 가는 거지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림으로 이해하시던 말로 이해하시던 하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 누군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갑과 을이 둘이 본등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 을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합니다.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더라. 갑이나 을이 사망을 한 경우에 본등기하는 경우에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해야 할 것이냐 필요가 없느냐 이걸 또 물어보는 게 문제였었어요. 앞서 별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가 빠르죠. 그럼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더라. 그 매매를 가등기로 바꾼 거예요. 가등기하고 사망했더라. 뭐가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니까 누가 사망하든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이번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전원명이 원칙인데 여러 명 중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이 본등기할 수 있느냐 지금만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2002년도 판례에서 전원명이는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는 이따 공유 배울 때 정반대 입장에 주의하셔야 돼요. 1인 전원명의는 가능하대요? 전원명의 가능하대요? 안 되고 지음만은 가능하다요. 오케이? 왜 이런 문제 발생했느냐? 사건이 한번 더 터진 겁니다. 제가 두 명한테 합격하시면 제 집을 공유로 드린다 그래요. 2명에게. 그럼 2명이 가등했겠네요. 둘 다 합격하시면 두 분 명의로 제 집 가져가면 돼 공유로.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면은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분만 등기 막아놓기도 못 이게 안 되니까 그 지분만 하게 해주되 떨어진 사람 등기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지분만 등기 할 수 있고 전원명은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판례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본등기 그 절차인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아 요 풀어드려야지 박스 들어가서 134페이지 가니까 지금 떠드는 거를 박스에 넣어놨으니까 그 말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134페이지에서 본등기 권리자 차리셨어요? 원칙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가등기 권리자가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등기가 제3자에 넘어가 있는 경우 누가 해라? 이전 받은 자가 해라. 이자를 다른 말로 우리끼리는 현재 권리자라고 불렀고 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1인이 전원명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자기 지음만 등기할 수는 있더라.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걸 쭉 푸는 게 그 내용이고 이제 본등기 의무자 누가 되느냐?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다요. 그럴 경우에 가등기 실행한 이후 제3취득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등기 병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갑에게 가야 됩니까? 원래 갑에게 가는 거지 제3취득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등기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그 말뜻만 이해하시면 그게 떠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되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그거를 쭉 나눠놔서 세분한 게 박스니까 그 박스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본등기 절차가 나올 텐데 절차의 경우는 본등기는 여백에다가 실행해줍니다. 여기다가 칸을 쪼개서 여기다 본등기해주게 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는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하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누가 자꾸 지운다 그래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이게 지우는 거고 가등기다 보니 하나의 등기일까 별개의 등기일까 하나의 등기예요. 왜 번호가 하나니까 본등기 왜 한 거예요? 가등기가 있어서 가등기 죽으면 얘도 죽어야지. 가등기 지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물권변동 언제 발생해요? 본등기한테 이때 주인이 바뀝니다. 순위는 언제로 가고 가등기로 가는 게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본등기 후에 조치로 이어지는데 재판에서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요 세 개 중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요 세 개 중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가등기죠. 가등기 실행한 이후 가등기 실행한 후 본등기하기 전에 본등기하기 전에 들어온 등기 있네요. 얘가 제일 먼저 여실 나중 들어왔었고 여기 중간에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잖아. 지금 병이 가운데 들어왔는 이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중간 처분에 둘로 세분해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나눕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게 되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말소하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놔두는데 순위만 후순위로 밀리는 것뿐이지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려낼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가래요? 직권말소.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가는데 자 밑에 박스 보니까 참고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대부분 예규인데 처음 나온 것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유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찾았어요? 네. 처음 나온 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 직권말소 다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 등 지하물권 등기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임차권 등 직권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상속 다 직권말소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다 직권말소가 들어가는데 항상 사회보험 뭐가 있느냐 예외가 있더란 점이에요. 예외가 5번, 6번, 7번에 5번, 6번, 7번에 끝에 붙어있는 단단, 다만 뭐라고요? 단단, 다만 그 세 개는 직권말소 아니 된다요. 5번 가압류 직권말소 원칙인데 다만 뭐가 나와 있어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번은 단 해당 가처분을 목적으로 한 저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처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여기 보자고요. 실판에서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던 길을 감류한 것이 5번에 다니고 가던 길을 가져보는 것이 6번에 다니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채권자, 제가 채무자인데 제가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제 집을 감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뒤져보내서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어. 부동산이 유일하게 가든 기가 딱 하나 있어요. 제 명의로 합격감 시까지 가든 기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감리하신 거예요.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지금 가든 기 잡은 거예요. 미확정 원리를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그 몸 가지고는 지푸라기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 심정으로 잡은 게 지금 뭘 잡았다. 가든 기를 지금 감리한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채권자 가압류 채권에 제가 가등기 걸렸는데 채무자인 제가 본능일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가등기 건데 본능일등의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럼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경매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갇혀본 채권자도 죽을 이유가 없다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뭘 잡은 거?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갇혀본은 죽지 않는다 이 뜻이고, 그 다음 7번의 경우 경매 개시 등이 직권말소가 원칙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다만 가등기 전에 차려졌어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전화권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 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 등이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찾았죠? 여기 뭔 말인가 보자고요. 이제 요거 지워버리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등기부상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된 날짜 보니까 6월 10일 날 가등기 했어요. 날짜가 오케이? 그 상태이고 을구분의 1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저당권은 6월 30일 날 들어온 날짜 저당권입니다. 그럼 누가 앞서요 지금? 가등기가 앞서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얘가 나중에 가등기하기 전에 얘가 경매를 실행을 해버려요. 경매가 3순위 들어왔네요. 오케이? 네. 그럴 경우 경매 들어온 경우는 얘가 본등기하기 했을 때 색깔을 바꿔드려야지. 본등기 했을 경우에 이 저당권은 살아요 죽어요? 살고 죽고는 잘 보시라고. 날짜 보고 어떤 게 선순위 따져야지. 가등기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날짜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날짜가 더 빠르죠? 네. 그럼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라는 얘기예요. 네. 가등기 뒤에 들어왔나요? 네. 아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 어떻게 하더라? 살아요가 아니라 아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 등 지하물권 등기는 다 직검할수 아니에요. 그럼 얘가 살아요 죽어요? 직권말소 당하죠? 그럼 얘가 실한 경매 이것도 직권말소 된다 이 뜻이에요. 경매를 건자가 죽으면 그제 권리행사 그것도 죽어야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일곱 번째 산다 직권말소 당한다. 일곱 번째 원칙은 직권말소라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 들어왔으니까 저당권 가등기 뒤에 들어왔으니까 이해 갔어요?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다는 얘기. 이게 원칙인 반면에 반대로 똑같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2순위로 을에프로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 날짜 며칠이에요 지금? 6월 10일이죠 이번에는 이 저당권에 들어온 이 저당권의 경우는 5월 20일 날 들어온 가등기라고 가정해 보자고. 저당권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가등기가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얘는 선순위란 얘기예요 지금. 얘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 똑같은 경매 실행은 똑같은 개념인데 3순위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경매 언제 들어온 거예요? 아니 경매 들어온 거는 가등기 뒤에 들어왔잖아요. 또 얘도 경매 똑같이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란 얘기 지금. 근데 얘는 경매권자가 저당권자인데 얘보다 순위가 앞서죠? 앞서는 건 가등기 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직권말소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등기 후인데 전에 들어온 거리니까 얘는 직권말소 안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하더라도 얘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가 실행한 이거는 놔두는 거 이거 직권말소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리가 경매 실행하면 다 죽어버리는데
가등기 뭐 선순위가 원리가 행사한 건 이것까지 말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놔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또는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의한 경매 등은 직권 말소가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 행사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저당권이 경매 시라는 것은 직권 말소, 전에 있는 거 말소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인가요? 사는 것도 있어요? 사는 것도 있죠? 예, 네, 좀 기다리세요, 이제. 이게 예외 규정이고. 양립할 수 없는 건 요 문제를 보러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가등기 말소 등기인데,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했으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지웁니다. 하지만 단독 신청 예외 규정이 가등기 권리자, 즉 명인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 말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규정은 가등기상 이항기인이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소 등기할 때 밑에 3번은 가등기 명인 권리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대요. 맞춰놓고 말소해라. 승낙할 수 있더라. 아까 말소 등기할 때는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 그냥 버려라. 그럼 승낙하고 말소할 수 있다까지 세분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이거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양립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1번의 경우에 가등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어요? 맞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전부 직권 말소예요? 사는 것도 있었어요?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예외가 있으니까 2번이 답이네. 근데 전부를 이거 놓친 사람은 뒤에 가서 헤맸어요 아주. 와, 뒤에 가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많이들 헤맸는데 답은 2번 나와있는데 이걸 못 잡아내신 분들은 뒤에 가서 헤맸단 얘기예요. 작년 문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럼 전부 직권 말소는 요거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다 직권 말소예요? 이건 뒤에 들어온 거 직권 말소 당하겠지만 이건 가등기 뒤에 들어왔지만 직권 말소 안 당했으니까 예외가 있어서 아까 5, 6, 7번에 단단다만 기억나세요? 그 단단다만은 가등기 뒤에 들어왔지만 직권 말소하지 않은 예외가 있었잖아요. 전부가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예외는 있더라.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답이었었고, 3번의 경우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 요인권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이것도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이거 뭔 말이냐, 1순위에 지금 무슨 가등기가 있대요? 그대로 그리시면 돼. 임차권 가등기가 있죠. 임차권 가등기를 하고 나서 뒤에 뭐가 들어왔대요? 아니, 본등기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게 부동산 용의권 등기. 용의권 등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오케이, 이 집에 대해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 했습니다. 임차권자가. 그럼 이 임차권이란 권리하고 전세권이란 권리가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하나의 집에 세입자가 둘이 될 수는 없으면 그냥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권 말소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반대로 4번 읽어보니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용의권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똑같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1순위에 뭐가 들어왔대요? 지금 저당권 가등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왔대요? 용의권 전세권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 했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랑 등기와 전세권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가 다른 종류, 아까 저당권은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두 개 양립할 수가 있으면은 얘는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순위만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직권 말소할 등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으면 아까 이쪽에서 어떻게 하시고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만 뒤로 밀리는 것 뿐이지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거예요. 이건 위에 건 이건 뭐 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게 3번.
양립할 수 있으면 4번이 돼서 양립하지 못하는 건 직권말소하시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직권말소해서 안 되고 순위만 뒤로 밀린다 그 뜻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밖에 안 걸었어요. 이건 손도 안 됐어요. 이제는 지금 이걸 걸고 들어와요. 권리가 이제 심히 어려워지니까 이거 양립할 수 있는 권리냐 없는 권리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게 중요한 게 동일한 종류의 물건 성립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하지만 동일한 권리지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저당권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더라. 하지만 권리가 다른 경우는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은 다 성립할 수 있다. 그거 잡아내시고 하지만 사용 수익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두 번 세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이제 그걸 이따 또 물어봐요. 가처분등이 나올 때 죽겠죠? 그다음 5번 지문에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잠깐 쉬셨다가 가처분 등기 배울 텐데 그냥 쉬세요. 칠판 제가 지울 테니까. 네.